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현장 생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가지고 잠깐. 자, 오늘 뭐 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이 그 지도부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20년, 30년 민주당의 정권을 지킬 사람. 아, 그래요. 지금 요즘에 경제 문제 가지고 뭐 보수 여당이나 아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너무나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론들이 여러 가지 ABC 이론이 있지만은 그 이론들이 바로바로 수학같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철학같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전문가들이랑 또 새로 필요한 사람들이랑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급하게 우리가 서둘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수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사심 없이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거를 박근혜나 이명박을 의심했듯이 그런 의심을 갖고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데 야당들이 그 자기들이 했던 바로 직전에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들을 위장하려고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원들이나 그리고 국민들이 제가 보기엔 대통령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밥이 금방 바로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뜸이 들고 익어야 되고 그래야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믿고 기다립시다. 오늘은 민주당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좋은 분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대표가 21대 총선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지금 당대표로 적절한지 그리고 그 최고위원으로 어떤 분이 가장 소신 있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마무리까지 일사천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파이팅!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의원님.